올라, 아토입니다. 반갑습니다. PC 주변기기 브랜드로 오랫동안 사랑받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기가바이트. 기가바이트에서 선보이는 노트북 라인업은 총 3개가 있습니다. 세이버, 그 다음에 에어로, 그 다음에 어로스. 이렇게 3가지 라인이 있죠. 그 중에 에어로는 얇고 가벼우면서 그래픽 작업을 주로 하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프로페셔널 모델 라인입니다. 물론 게이밍 성능도 갖췄습니다. 왜냐고요? 기가바이트니까요. 기가바이트 에어로 15X V8 4K 프로 모델입니다. 아, 이름 길어요. 박스 포장은 역시 심플합니다. 구성품도 저는 어댑터와 플러그 그리고 노트북 본체로 마무리됩니다. 유틸리티 CD가 함께 제공되는데 역시나 이 모델도 CD롬은 없어요. 없는 모델입니다. 이제 이런 파일들은 USB로 같이 제공해 줄 때가 된것 같은데 말이죠. 노트북 외형은 블랙 상판에 카본 문양의 디자인이 더해져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블랙을 좋아하는데 밋밋할 수 있는 디자인에 카본 문양이 들어간 게 이질감 없이 조화롭게 잘 자리 잡은 것 같습니다. 가운데 자리 잡은 기가바이트 로고는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은 느낌입니다. 뭐늘 디자인은 사람마다 취향의 차이가 있으니까요. 일단 저는 튀지 않는 디자인이 좋습니다. 제품의 두께는 18mm입니다. 무게는 2kg이고요. 이제 스펙을 말씀드릴 건데, 이제는 이런 스펙을 가지고도 이렇게 슬림하고 가볍게 만드는 게 대세인 것 같습니다. CPU는 인텔 코어 i7 8750H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6코어 12스레드, 최대 4.1GHz의 클럭 스피드를 지원합니다. 메모리는 DDR4 16GB가 탑재되어 있고요. 디스플레이는 3840x2160 4K UHD 해상도의 15.6인치 IPS 패널이, 그래픽 카드는 엔비디아 지포스 GTX 1070 맥스큐 디자인 모델이 탑재되었습니다. 저장 장치는 512GB의 M.2 방식의 SSD가 내장되어 있고요. 블루투스는 4.2 버전을 지원합니다. 기가비트 유선랜도 지원하고요. 사운드는 돌비 애트모스를 지원하는 2채널 오디오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윈도우 10 프로가 기본 탑재된 모델이고요. 가격은 280만 원대입니다. 확장 포트는 우측으로 SD 카드를 슬롯, 썬더볼트 3를 지원하는 C타입 USB 3.1 포트, 그다음에 USB 3.1 포트가 두 개가 더 있습니다. 그리고 전원 연결부, 그리고 켄싱턴 락이 있습니다. 좌측으로는 유선 랜 포트, USB 3.1 단자, HDMI 2.0 포트, 그다음에 미니 디스플레이 포트, 오디오 콤보 단자가 있습니다. 하단부 세시망은 촘촘한 편이어서 내부가 훤히 드러나는 모양새는 아닙니다. 이 모델도 CPU와 GPU의 쿨링을 위해 듀얼 쿨링 시스템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확장 슬롯으로는 여분의 M.2 슬롯이 있고요. 또 여분의 메모리 슬롯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모델의 특징은 아무래도 디스플레이에 있다고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디스플레이는 엑스라이트 팬톤 인증을 받은 15.6인치 UHD IPS 패널이 채택되어 있습니다. 주사율은 60Hz입니다. 엑스라이트 팬톤 컬러 보정이 되어 있어서 어도비 RGB를 100%를 구현합니다. 그래픽이나 동영상 작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게다가 4K 해상도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작업 환경을 제공해 준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보는 즐거움과 즐기는 즐거움은 덤입니다. RGB 퓨전을 지원하는 키보드는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다양한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고 특히 N키 롤오버 기능이 탑재되어 최대 80키 동시 입력, 그리고 풀사이즈의 키캡은 편안한 타이핑을 도와줍니다. 터치패드는 상당히 고급스러운 터치감을 줍니다. 촉감이 굉장히 좋아요. 촉감이. 이 모델은 슬림형임에도 불구하고 94와트아워의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뭐제 방식에 배터리 테스트를 또 진행했어요. 했고 뭐 다들 아시다시피 와이파이를 사용해서 동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물론 배터리 사용 모드는 세이브 모드를 사용했습니다. 제조사에서 밝힌 10시간의 사용 시간은 뭐 다들 아시죠? 저는 7시간 정도는 사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 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4시간 56분 정도에서 테스트가 종료되었습니다. 그래도 뭐 대략 5시간 정도로 봐도 될것 같네요. 테스트 환경에서 화면 밝기를 억지로 낮춘다던가 키보드 RGB를 끈다던가 하는 방법은 쓰지 않았습니다. 진짜 실 사용한다라는 기준에서 했기 때문에 이거를 조금 뭐 테스트 환경을 좀 달리한다면 뭐 1시간에서 2시간 정도는 더 차이 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어쨌든 그래도 5시간 정도라고 보면 굉장히 준수한 사용 시간을 보여준다고 볼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게이밍 성능도 궁금해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4K 해상도를 고려해 봤을 때
몬스터 헌터 월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몬스터 헌터 월드를 사용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K 해상도로 게임을 즐길 때 프레임이 가장 궁금해 하실 겁니다. 내장 그래픽이 1070이라서 4K에 대한 기대감은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런데 중업 정도로 세팅을 했을 경우에 30프레임 후반대를 확보하고 즐길 수 있더라고요. 모논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콘솔 기반이기 때문에 중업의 30프레임이라고 하더라도 즐기는데 크게 문제는 없었어요. 옵션 조정을 어느 정도 하신다면 충분히 게임을 즐기시는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60프레임을 확보하고 싶으시다면 2K 해상도의 저 옵션으로 하시면 60프레임으로 즐길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모논의 경우는 4K 해상도로 중업으로 하더라도 상당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카페 같은 곳에서 이제는 모논을 즐기는 즐거운 상상이 충분히 현실이 될 수 있을 것 같네요. 이 모델은 하이스펙 노트북 모델에 속합니다. 솔직히 게이밍 노트북이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아까운 모델이죠. 게이밍만을 위해서 280만원의 돈을 주고 구입하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이 모델은 스펙과 휴대성이 중요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픽 작업을 하시는 분들에게 휴대성, 휴대를 하면서 그 다음에 필요한 스펙을 제공해 주는 부분이라는 게 이 모델이 가진 특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모델에서 게이밍 성능은 그냥 스펙이 가져다 주는 덤이에요, 덤. 일반적으로 누구나 사용하기에 부담 없는 가성비를 가진 모델이라고 말씀드리긴 좀 힘들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볍고 얇고 휴대하기가 편한데 데스크탑보다도 괜찮은 성능을 가진 노트북이 필요한 사람, 어디서나 내가 필요한 곳에서 크리에이티브한 그런 작업을 해야 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는 정말 더할 나위 없는 제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리뷰하는 내내 개인적으로 굉장히 탐났던 노트북이에요. 이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아디오스.